Hello, hello. She can translate. She can. Mrs. Sok will translate. Okay. Okay. Good. 지금부터 제가 애터미 하게 된 동기와 애터미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现在开始我那个由来那个开始爱多美事业的啊嗯啊됐어요 네. 저는 애터미 제품을 쓰기 전에 애터미보다 훨씬 비싼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我在用爱多美产品之前使用的比爱多美产品更贵的产品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가 비싼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比爱多美产品多倍10倍贵 애터미는 너무 싸서 신뢰가 안 갔어요. 因为爱多美产品太便宜了所以无法信任爱多美 이 회사, 저 회사 다 자기 제품이 좋다고 하지만 결국 사용해보고 내가 느껴봐야 진짜 좋은지 알 수 있잖아요. 这家公司那家公司都说他们自己的公司的挺好不过最终使用之后 再由我来感觉一下才能知道是不是真的好 애터미도 좋다고는 하지만 싼 가격 때문에 선뜻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虽然说爱多美产品也是很好但是因为价格太便宜所以不想那个依然使用 하지만 친한 사람에게 구매한 애터미 제품을 그냥 딱 3일만 써보고 별로면 손에 발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써본 애터미 화장품에 완벽히 반하게 되었어요. 但是依然见被爱多美化妆品完全迷住了。효과는 너무 좋은데 제가 쓰던 화장품에 비해서 8배나 쌌기 때문이에요. 感觉挺好，效果也非常好，而且比我之前用的化妆品便宜8倍。 그 이후에 어떤 제품이 필요할 때마다 애터미에 있나 먼저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저의 집안의 모든 제품이 애터미 제품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之后一年左右的时间，我就发现到我的家里所有的产品变成爱多美产品。 그리고 1년 동안 애터미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사지 않았고 제 스스로 구매했어요 인터넷으로. 一年来购买爱多美产品的时候，我以前没有找到。 그리고 애터미 이전에 썼던 비싼 제품들이 하나둘씩 몸에 해로운 원료가 들어있다고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然后新闻里开始报道我之前使用过的昂贵产品都含有对身体有害 有害的原料. 애터미 제품은 한국 정부 기관에서 더욱 꼼꼼하고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해서 나온 제품이라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爱多美产品是韩国政府疾管更加细致严格质量管理后推出的产品所以我很放心 그래서 결국에는 애터미 제품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애터미 제품만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结果觉得只有爱多美产品可以信任，爱多美产品才能放心。 그러다 갑자기 처음 저에게 애터미 화장품을 전달해 준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就是突然想起来，第一次给我转的产品的说的话。 애터미는 네가 온라인 쇼핑몰 사장이 되는 건데 애터미 회사에서 네가 온라인 쇼핑몰 사장이 될 수 있도록 공짜로 이 시스템을 너한테 준 거다. 爱多美是你成为网店老板，爱多美公司免费给你成这个系统。 대신 너는 회사의 수당 체계대로 관리를 해나가면은 수당을 받는 것이다. 你叫公司的津贴体系去管理，就是拿津贴。좌우두 그룹으로 나의 지인을 가입시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을 회사에서 직접 살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사업이다. 左右两组加成你的朋友连接那个人可以直接在公司购买。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를 한 회원이 A 시장에 50명, B 시장에 50명 정도 생기면 너는 월 10,000위안 이상이 한 달에 들어올 거다. 환아이도메超市的会员左右50名左右的话你每个月收入会10,000元以上 아, 됐어요? 이 소비자들은 애터미 제품을 계속 반복해서 재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득은 연금성 소득이 돼서 매달 죽을 때까지 들어오게 될 것이다. 这样的消费者会不断反复购买爱多美产品，所以这个收入会成为年金性的收入，不断的那个能收到。 그리고 너 같은 사업자가 너의 마켓 안에서 계속 생기게 되면 매달 60만 위안이 연금성 소득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如果像你这样的商家继续在你的市场里边出现的话，每个月会进入60万元人民币，作为年金性的收入。 이렇게 그 사람이 말했던 게 현실이 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我突然就意识到，就他说的话也能实现。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我就想产生了，只要像我这样的消费者。 나같이 애터미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볼 소비자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我决心了打造一个像我一样能了解爱多美产品有多好的消费者。 그래서 나의 인맥들을 명단으로 정리해서 A시장, B시장 밸런스 있게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所以我把我的人脉整理成名单。
이런 식으로요. 涉及像酒喝又平分. 그리고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고 스스로 구매하도록,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계속 후속 관리를 했습니다. 然后转达的产品，而且特许进行后续管理，就以便积极购买。 그러다 보니 A 시장에서 먼저 두 명의 사업자가 나왔어요. 就这样进行之后，就出现了两名合作伙伴。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미세스 석 사장님의 스폰서예요. 那这一名就是我的 스폰서라고 말해요. 老师吗? 老师 스폰서 老师. 이 두 명의 사업자와 함께 매주 세미나를 다니고 일주일에 두 번 미팅을 시작했어요. 저两个人，我和这两个人一起参加研讨会，还有就进行了每个周进行了两次聚会。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전달했어요. 然后我转告了自己，我自己在做事业的时候了解到的经验。 그들도 명단을 작성해서 좌우로 A 시장, B 시장 반반씩 나누도록 하고 후속 관리를 하게 하고 세미나나 미팅으로 초대하게 하였습니다. 他们也是像我这样只做名单，A 시장, B 시장，然后进行后就后续管理，邀请他们。 他们的那个朋友们参加研讨会. 이 두 명의 파트너는 현재 한 명은 67세, 한 명은 69세 여성분인데요. 현재 67세인 분은 월 2만 위안, 69세인 분은 월 만 위안 이상 연금성 소득을 받는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两位伙伴是一个人是67岁，一个人是69岁的女性，而且家庭主妇。现在67岁的人每个月领取2万元的人民币，还有69岁的人每月领取1万元人民币以上的年纪。 그리고 제 A라인에서 인도네시아에 사업 파트너가 생겨서 인도네시아에 몇만 명의 소비자가 생겼어요. 还有在我的AA团队上，就印度尼西亚有了合作伙伴，所以出现了几万名印度消费者。 B 시장에서는 지금 말레이시아 소비자가 형성돼 있습니다. 在 B 시장就形成了那个马来西亚的那个消费者团队. 8월에는 인도가 오픈이 돼요. 8월에 인도 开业. 내년에는 터키, 영국, 독일이 오픈이 돼요. 明年土耳其、德国、英国开业。 여러분의 A 시장, B 시장에도 해외 소비자가 생길 수 있고 해외 사업 파트너가 생길 수 있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사업입니다. 你们团队，A 시장, B 시장都有可能有出现好海外的消费者。
也有可能出现海外事业伙伴的爱多美是全球网上平台事业 현재 15개국이 오픈되어 있고요. 앞으로 꾸준히 새로운 나라에 오픈이 돼서 1차적으로는 56개국이 오픈을 할 거예요. 现在有15个国家开放，以后会不断在新的国家开放。啊，就公司打算第一次是56个国家开放。 애터미 사업 방법은 먼저 소비자를 만들고 그 소비자를 스스로 온라인에서 직접 사게 가르쳐주고 소비자에게도 이따금씩 애터미 사업 비전을 얘기를 해줘서 소비자들 중에 사업 원하는 사람은 세미나와 미팅에 참석시키고 라인 만드는 방법 알려주고 후속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훈련시키고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爱多美实验方法是先打造消费者，然后让消费者自己在网上集结购买，偶尔也告诉消费者爱多美实业的前景，让消费者就 想要失业的人参加研讨会或者这样的会议，引导他们有效团队进行有效的后续管理，还有训练，让他们能够积极说明自己成为领导这么过程，就这样的过程就反复进行就可以。 애터미는 제품이 너무 훌륭하면서도 연구비, 광고비, 유통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같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사업자를 위한 세미나는 본사에서 제공하고 이런 미팅을 진행하는 문화가 있어서 꾸준히 따라오기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爱多美的产品非常优秀，而且不包含研究费、广告费、流通费，而且本公司为实业者都提供研讨会，而且有巨星这种会议的文化，只要不断更进，学都可以成功的。 제품을 쓰는 소비자도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 그것만도 좋은 거고 사업자로 활동한다고 생각하면은 영업 집조만 있으면 이 온라인 쇼핑몰을 무료로 갖게 되는 간단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如果想作为爱多美平台实业者的话，有营业执照就可以简单开始实业。 还有坚持努力的话，就能获得完全稳定的成功。 그래서 먼저 제품을 써보고 사업자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所以我就建议先。 用爱多美产品，就你们自己感觉到产品多好，然后就一边想那个做爱多美平台就是业。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끝났고요. 혹시 지금 레이가 써본 제품 중에 혹시 좀 좋았던 제품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레이?
我想大家都一起能成功，就刚才局长问我，你们到现在用的产品当中就很满意的，很喜欢的产品，就局长问那个，你有什么产品？ 我用什么产品噻？不是，你喜欢你就用过爱多美产品当中，最喜欢的产品跟我们分享一下。多数的那个爱多美产品我已经用了啊，除了化妆品。How about 化妆品？How about Hemo Him? Do you have Hemo Him is a It's my first product you're using for Atomy. Yeah. So Himoin is very good product. Yeah. I still use it until today. Oh, can you share your Himoin testimony? Can. 这个Himoin 呢，是我接触爱多美以来我非常喜欢的一项那个。 营养产品啊，那因为这个本身呢是跟我的那个也有关系的，因为我本身有在做运动，然后我需要补充我的那个体力，因为我本身算是比较好动的一个人，那我本身常常就在做运动的时候呢，我开始在吃这个东西的时候呢，是因为运动以后呢会觉得上气接不到下气，啊，而且可能因为年纪的关系啊，所以我觉得这个部分需要做一些补充。 所以我就试了那个Himoin，开始吃的时候呢，我是一天一包，一天一包啊。那运动的时候呢，我就可能最多我是一天就喝两包，就是要运动前的时候先吃，先喝。所以我觉得这部分在运动这部分呢帮助我很大啊，因为这其实在运动的时候呢，就让我觉得说这个气魄啊。 就是我们人本身的那个气会觉得比较好一点，所以不会觉得那么喘啊。尤其是打球的时候呢，我们一般上就会比较，尤其比较激烈的运动的时候呢，你会发现到我们本身的那个体力啊，也加上因为年纪的关系啊，你的体力可能不支，你会受不了。但是如果有这个Himoin的时候呢，你就本身我觉得这个就比较稳定一点啊。所以我就特别喜欢，我周边我介绍很多朋友啊，喝这个。 Himoin他们都可以接受，包括那个Michael也很喜欢这个东西，包括家里的那个先生王世坤他也特别喜欢这个东西。所以基本上是比较好动的人，然后他们也有一些经常有熬夜的一些状况哈，所以他们的本身的那个精神状况比较不太好的时候呢，我是觉得我建议他用Himoin的时候呢，他就接受度非常高。 因为他觉得说这个本身自己体力不够的时候呢，他就可以需要补充一下自己的那个体，而且我发现到那个 Himoin 它最大特点是因为它是一个天然性的一个中药材啊，所以它不像西药一样，有时候就会我们担心它有些副作用。反正如果中药来讲的话，我们一般上都会比较能够接受它的这个东西啊。然后因为讲过爱多美，它本身用它的一个特殊的一个技术哈。 把它提升出来，然后我们携带也很方便。我们出门的时候随便带一包，啊，包括我这次去爬山的时候呢，我带了一盒6包。那我是发现到，如果是在爬山的过程中里面能够增加我的这个体力跟气魄的话，那我觉得这个就是一个好的现象。因为如果说本身我们平常都有在运动的时候呢，但是你会觉得说，因为随着年龄的关系哈，我们发现到。 我们很多时候就一些状况就会来了啊，比如说，爬山最明显的一个东西就是气魄了哈，上气接不到下气，所以爬到一半的时候呢，很多人会选择放弃啊。如果说你能够有这个营养品能够支撑住的话，一说我相信在爬山过程中我们就会减少很多很多这种不必要的麻烦。 啊，一说我们的身体状况呢，基本上可以到一个算是比较平稳的一个状态。那我觉得这个对一个运动员或者对爬山者来讲的话是非常重要了。如果你能够保持这样的一个体魄。
所以我是非常，我个人是非常喜欢这个产品。除了这个产品之外呢，其实我很多产品我都在用的，因为爱多美，我一到目前为止，我一直会喜欢用它的东西，因为我觉得它的东西的品质都非常好。OK，品质基本上能够让人家接受。谢谢。You understand? Yeah, a little bit.